도박은 언제부터 하셨어요? 그러게. 40대 중반. 40대 중반. 네. 그러면 제 나이 때부터. 20년 넘었어. 제 나이 때부터. 네. 그때는 그냥 재미로 하신 거죠? 네, 그냥 야외 나가 먹기 내기 하고. 그때는 재미로 네. 했지만 얼마까지 따보셨어요? 천 원짜리 치면 몇십만 원 따보고 이럴 때는 몇백 잃어보고 그랬어요. 아~ 네. 사람이 다 조사를 해보고 했겠죠, 나를. 그렇지. 아니, 네. 저는 궁금한 게 한 채 정도 날렸을 때, 아, 이거는 사기구나. 더 이상은 그치. 들어가지 말아야 되겠다. 이런 생각은 안 하셨어요? 예. 네. 그때는 2001년도니까, 네. 마약 마트도 안 들어봤고, 사기 도박도 안 들어봤고, 아무것도 모를 때예요. 그때는 젊은 시절에. 2001년도니까, 이미. 네. 아, 나중에 어떻게 알았냐면, 그 사람이 저한테 와서 양심선언을 했습니다. 아~ 정여사 미안하다. 이래 됐다. 예. 정여사 자기가 법적인 책임 없지만 도의적인 책임이 있으니까 네. 반가이를 시켜주겠어. 반가이는 물어준다 이 소리야. 아 반가이 주겠다? 다 물어준다고요? 예. 네. 반가이는 다 줄, 반가이는 보충시켜준다 소리를 말하자면. 아~ 반가이가 무서운 게 제가 쳐봐서 알아요. 어머 세상에. 왜 이렇게 네. 놀라지 마세요. 명절 화투. 그렇지 한 네. 10만 원 잃었는데 어. 5만 원을 나중에 툭 주면 왠지 돈을 잃은 것 같지가 않아. 딴 것 같아. 맞아. 감사하고. 맞아 맞아 맞아. 이걸로 다음번에 다시 잘해봐야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. 그렇게 반가이 해준다 해서 네. 예 알았습니다. 걔가 쫄쫄쫄 네. 그때부터 삐딱 그림자 따르는 돈 준다 그래서 예 네. 그래서 네. 아, 결국은 그 사기 거네. 행각에 같이 합류하신 거 아니에요? 예 네. 결국은 그 보상을 해주겠다 해서 수행 비서실 쫄쫄쫄 따라다녔습니다. 아 네. 여기서 한 가지 일단 사기 도박은 아예 법적으로 도박이 아니고요 그냥 사기로만 치고요. 설정해주고 이렇게 나중에 빚 갚느라고 그 돈을 다 날렸다고 했잖아요. 그런 사기 도박에서 친 빚은 안 갚아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. 사실은 주지 않아도 될 돈이었는데 본인도 내가 불법이고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생각한다는 그런 것 때문에 그냥 갚은 거예요. 네네. 예. 그래가지고 그 뒤부터는 따라 떨어졌는데 나를 정여사 사기 도박이 어떤 것이 있다라는 걸 가르쳐줬어요.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동조하게 되고 한 배를 타게 됐군요. 또 도박도 배우고 또 같이 사기 도박을 한번 해 만약에 하락해 시켜서 했지 않습니까? 네. 한번 놔줄 줄 알고 또 했어. 아, 내 그 반가이 시키면 줄겠네. 지가 다 먹으면 씹은다 안 줘요. 나는. 아. 그러면 이 불법이니까 그걸 또 고소도 할 수 없고 나 혼자 벙어리 냉가서 말도 꽁꽁 앓다가 이런 세월을 보냈습니다. 아니, 벌써 제 고통에 벌써 우리 할머니만 벌써 들어가신 거예요. 그렇죠. 아. 도박이라는 게 뭐 사실 참 뻔히 나와 있는 그림이지만. 근데 무서운 게 지금 사기 도박이 연루됐다는 네. 사실이에요. 그렇습니다. 지금은. 예. 자, 예. 예. 근데 그게 궁금해요. 어떻게 그 멤버들을 모아요? 사람들을 어떻게 모아요? 아, 그거는 이제 옛날 친구들 또 예. 대모임이 있을 때 그렇게 예. 하는데 그 중에서 돈이 좀 있고 네. 뭐 도박을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는 사람은 꼭 찍어서 빼가가죠. 같이 해보지도 않았는데 딱 이렇게 외모만 보면 이 사람이 노름을 좋아할 것 같고 네, 보입니까? 네. 아니, 쳐봐야 알죠. 그럼 쳐봐야 다 쳐봐야죠. 저는 어떨 것 같습니까? 쳐봐야 한다니까요. 저도요. 네, 다음에 한번 쳐봐요. 스케일이요. 저희 지금 뭐 한 판 깔아볼까요? 한번 쳐봐야 한다. 그 다음에 하고 오늘 빨리 끝냈어요 이거. 아니 사실 우리 정금세 씨 약간 긴장감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약간의 농담했는데 근데 사실요 그렇게 활동하는 분들 보면 영화나 이런 데 보면 각자 좀 이렇게 별명 같은 게 있잖아요. 맞아요.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. 저는요 저는 뚱뚱하다고 하마라고 그랬어요. 하마 별명. 너무 예쁘다는 데서요. 여기 네, 하마고 하마 최금사 최변호사. 본인은 좋은 거하고 그최금사라는 거는 자기 사람하고 또 어떤 무슨 일도 누가 도박판에서 잡히더가면 지가 다 해결하는 해결사거든. 아. 그게 최변호사 최금사라고 불렀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 어렸을 때 별명이 그 뭐 하마? 하마. 50대 넘어서 하마지 젊을 때는 하마 아니에요. 뭐였어요? 그럼요. 아 젊을 때는 뭐 좀 그래도 하마 지금은 이 호발이 됐지 않습니까? 네. 그 헤어스타일도 그렇고 약간 그 저 유현상 씨 약간 비슷해요. 그러니까 그냥 과거가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으셨어요. 예, 네, 저는 도박을 좋아했습니다. 잘못이라면 네. 정부에서 말리는 도박 행제밖에 없습니다.